이번 차량은 영국의 국민차로 불릴 영국! 만큼 영국에서 아주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입니다. 미니 쿠퍼 파크레인 1세대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오지, 이 자동차 좀 설명해주세요. 몇 년치고 뭐고 왜 네. 이거를 샀는지, 왜 이 자동차가 매력적인 차량, 렛츠기를. 제일 간단한 이유는 아들이 좋아합니다. 아, 아. 그럼 몇 년식입니까, 이거? 06년식이고 21만 키로 탄 건데요. 뭐 클래식카는 잘 몰랐어요. 저는 원래 바이크를 좋아해서 네. 바이크를 클래식 사고 많이 모으다가 네. 아이랑 같이 하려면 바이크가 너무 위험해서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카를 하고 아들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아들이 오케이 해서 둘이 타려고 준비한 차입니다. 와~ 네. 이제 와서는 왜 하실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탔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똑같은 미니의 컨버터 무를로 가고 싶어요. 또 다른 네. 미니 좋다. 왜냐면 또 아이가 뚜따를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지. 극찬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뚜따 가야죠. 너무 좋아하지. 자,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이뻐서 갖고 왔는데 세대별로도 차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얘는 파크레인 에디션이라고 프리미엄 모델인데 네. 그것도 모르고 갖고 왔는데 에디션이 있어요. 에디션이었어요. 네. 아, 모르고 샀는데 네, 1세대 에디션이에요. 같은 1세대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옵션이고. 오호. 근데 연식이면서 상태가 좋네요. 네. 되게 새 차 같다 근데. 그러니까 야. 모르는 사람들은 공중전식인지 몰라요. 본드트 한 번만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쪽에서 열어요? 특이하다. 오. 여기는 여는 게 이쪽에 조수석이 있잖아. 이거 어딘지 몰라요. 얘는 이렇게 다 앞에 이거 자체가 다 아, 오른쪽에 있구나. 라이트도 같이 들려요. 라이트까지 들리네. 네. 1세대만 라이트가 같이 들려요. 펌프에서 좀 세네. 그 파워오일이 맞아. 고질병. 아. 근데 미리는 고질병이 한 100개 됩니다. 맞아요. 앓고 있는 애요 계속 지금도 알아요. 하지만 영국차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 미국말로 하면 love and hate relationship. 그냥 좋아서 파는 거예요. 미운 적 미운 적. 자, 한번 적어보죠. 네, 예, 잠깐. 네. 700만 원입니다. 아. 네, 클래식이고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저분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형님? 아니 근데 진짜로 깨끗하게 깨끗하죠. 야, 이거 구매를 희망하는 팀은 네, 구매 희망가를 생각하시고 적어 주세요. 네, 적었습니다. 양 팀의 구매 희망가를 공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저희는 좀 과감하게 한번 뱉어봤습니다. 400만 원. 와, 너무 좋네요. 400만 원. 자, 우리는 지훈아, 아빠랑 그냥 2차 타렴. 아니, 어쩌려고 그랬어? 아니, 저기 안 살 거야? 아니, 뭐 하러 온 거야? 여기 차 보러 온 거야? 뭐 하러 온 거야? 그렇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습니다. 아예. 무리하게 깎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 무리하게 깎고 안 깎고가 아니고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 둘이서 이 차 마음에 든다. 얼마 정도면 사겠어? 했을 때 둘이서 사실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딱 둘 다 이 가격을 말했어요. 400 그래서 정도다. 저희는 사실 적기 전에 벌써 정한 가격이라 한번 조심스럽게. 예. 자, 예상가보다 300만 원이 지금 났습니다. 제가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넘어가면 네. 방송을 본 아이가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4천만 미니 오너분께서 저평가한 게 아니냐. 저희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노멀도 아니고 파크레인 정도 오면 그렇죠.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 이쁘단 말 많이 들었으니까 네. 제가 모자란 부분 많이 채워주면서 이쁘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오너네, 진정한 오너야. 아니 근데 이 차에서 차주님의 그 애정이 느껴져요. 아,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